그럼 짝사랑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짝사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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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하는데, 아, 짝사랑. 네, 제가 이제 호주에 있을 때요. 야, 짝사랑은 몇 살 때죠? 몇 살 때요? 호주에 있을 때. 몇 살 때예요? 감명이 보여. 몇 살 때예요? 제가 학교 다녔을 때요. 그러니까 고3에서 이제 대학교 1학년 갔는데 대학교 대학 내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호주에 있을 때요. 네. 항상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네. 아침에 수업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맨날 버스 타고 갔는데 그 버스장에서 그 아침 제가 처음으로 이제 본성을 반했던 어떤 여자분이 이제 처사야. 네. 아 근데 이분이 이제 솔직히 이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그냥 딱 보는 순간만 아 반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네, 근데 거의 이제 그 다음날 또 똑같은 버스 타고 계속 같이 타더라고요. 근데 저녁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네. 저는 한 달에 한 번 만날까 했는데 아, 저는 거의 매일 한 일주일이라면요. 네. 어, 한 5일 거의 매일 마셨어요. 이야, 운명이네. 그럼 뭐. 근데 말도 못 걸고 아, 또 말도 못 걸고 항상 좀 멀리서 좀 바라보고만 있는 아, 근데 같은 대학교를 다녔는데 어떤 관계입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네. 같은 학교였구나. 그래서 맨날 네, 짝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근데 그때 막 제 심장이 그때 마음이 되게 아, 되게 다가오고 싶은데 다가가면 괜히 또 같은 버스를 안 탈까 봐 거절해서. 오늘 자리 비켜주기 이런 것도 안 했어요. 네, 근데 아, 괜히 아니, 많이 했죠. 근데 오, 근데 아, 알아줘지 모르겠지만 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 타이틀도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멀어질까 봐요. 그렇죠. 네, 버스 안 탈까 봐. 고백하면 또 멀어질까 봐. 다른 버스 탈까 봐. 거절해서 거절한 마음으로 멀어질까 봐. 혼자를 이제 그 다음만 두고 있죠. 그 아주 좀 돼요. 네, 저희가 이제 호주에서 처음으로 이제 어떤 여자분을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아, 너무나 아름다워요. 네, 네, 너무 이제 좋아하게 돼가지고 처음 네. 이제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 그게 첫사랑이었어요? 네, 첫사랑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솔직히 한참 짝사랑하다가 아, 오랫동안 네, 짝사랑을 했던 네, 건가요? 네, 아. 그래서 혼자서 이제 첫사랑이라고 믿고 계속 이제 한 몇 달 동안 제가 네. 이제 계속 그냥 옆에서 아마 지켜보기만 했죠. 어, 그래요. 네, 근데 지켜보기만 했는데 아, 네, 제가 이제 어느 날 그냥 어, 제가 너무 갑자기 너무 그 여자분이 되게 뭔가 되게 표정이 되게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그때 너무 아, 그런 거 보고 되게 속상해가지고 혼자서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잘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옆으로 옆에 가서 사람도 아무도 없었거든요. 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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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네. 아, 근데 그때가 오, 예, 예. 네, 그때가 이제 그냥 그 학교였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이제 잠깐 아, 왜 그러냐고 오, 예. 물어봤는데 이제 아, 괜찮다고 아, 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아, 그러면 더 궁금해하잖아요, 사람이. 오, 예, 예. 너무 답답해가지고. 감췄군요, 감췄군요. 네, 아, 진짜 괜찮으니까 그냥 친구로서 나한테 얘기해달라. 오, 그래서 자기는 어. 모르겠대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해 해주겠대요. 아, 그러면, 예. 그러면 나중에 한 집으로 잠깐 앞으로 잠깐 찾아오래요. 나중에. 네. 그래서 제가 네 그날 밤 네, 예? 제가 어 부모한테 허락 받았고 예? 네 집으로 이제 찾아갔습니다. 집 앞으로. 네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거기 이제 앞에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분이. 어 기다리고. 네 계셨구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막 어, 저한테 사실. 자, 그분도 나를 되게 좋아했다는 거. 와! 짝사랑이 아니, 서로 짝사랑이구나. 서로 짝사랑이었어요. 야, 이거 웬일입니까? 네. 그래서 그 뒤에는. 네, 그 뒤에는 이제. 나나니. 예. 아이, 감사합니다. 어, 너무 아름다운 얘기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되게 좋은 추억이었고. 아, 감사합니다. 그분과는 어떻게 네. 지금도. 편안한 친구로 지내시는지 아니면 연락은 안 하요? 네, 연락 안 한지 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사실 헤어짐이 좋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아, 예. 좋습니다. 아, 아무래도 다른 지금 그럼 그분은 호주에 계시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호주에서도 우리 시클라운을 데뷔한 우리 롬 씨를 아마 네. 굉장히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아, 네, 예, 두 분의 추억, 예, 고이 간직하셨으면 좋겠고요. 자,